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진 발생 대피 요령 4가지. 첫째, 교실 안이라면 책상 아래로 재빨리 들어가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근처에 책상이 없다면 가방이나 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주세요.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빠르고 침착하게 안전장소로 이동하세요. 이때도 항상 머리를 보호해주며 이동합니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 중인 경우 모든 층을 눌러 바로 내려주세요. 혹시라도 갇힌 경우라면 당황하지 않고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또한 대피할 때에는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합니다. 셋째, 학교 밖으로 나왔다면 건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운동장으로 신속하게 피하세요. 넷째, 대피 후 안전지대에서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니다. 불시에 마주하게 되는 지진, 올바로 알아야 곧바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